자, 아침 먹습니다. 아가들은 놀고 있고요. 이거는 연어 100g이고 양파 4분의 1, 브로콜리, 양배추 하고 마늘. 마늘 있고, 네, 고구마 약간 있고요. 자, 이거 먹고 채권까지 걸어가고 바로 뭐 태닝하러 또 2시간 걸을 겁니다. 그리고 운동하고 저녁에 3시간 걷고 또 집에 가서 또 1시간 걷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. 우선 먹을게요. 자, 출근합니다. 현재 시간 9시 좀 넘었고요. 오늘도 걸어서 출근을 하죠. 눈이 많이 왔어요. 많이 와서 걷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다녀야 될 것 같고요. 뭐 눈이 오던 비가 오던 나가서 걷습니다. 오늘도 한 7시간 정도 걸을 것 같네요. 자, 체육관에서 오전에 익숙한 팔씨름 훈련을 하고 예, 닭가슴살 200g만 먹었습니다. 탄수화물은 안 넣었고요. 이제 태닝하러 가면서 예, 1시간 좀 넘게 걷고 또 하고 오면서 1시간 좀 넘게 걸을 거예요. 이제 체육관에 다 왔습니다. 배가 많이 고프고요. 기운이 없지만 잘 왔어요. 이제 닭가슴살하고 닭다리살에서 200g 먹고 고구마를 150g 정도 먹어주겠습니다.
몸이 뜨네. 투! 투! 투!